현대 올뱅크 K리그 2011 10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충남 서산 종합운동장입니다. 이번 시즌 14위 울산과 6위 제주가 서산에서 두 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서산에서 울산의 홈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보십시오. 아, 정말 구름 관중입니다. 네. 이곳 충남에 이렇게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지를 새삼 알게 됐는데요. 아마 제가 오프닝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떤 기폭제가 돼서요. 네. 다시 한번 충청도 쪽에 프로구단 창단이 되는,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모든 팀이 다 하나씩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울산 홈 경기를 서산에 양보를 해주신 울산 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플래카드도 불려있는 서산종합운동장. 물론 울산 팬들은 좀 많은 서운함이 있었던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서산 팬들이 또 많이 기뻐하고 계시네요. 그렇죠. 활약이 크지 않습니다. 자이레 프리킥 캐딩 뒷골렸어요. 결국은 박현범이네요. 제주의 선제골 박현범이 기록합니다.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주전급 선수 5명이 경고 누적 부상 또 이런 상황에 의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정지된 장면에 제주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어찌 됐던 후반전에 정지된 장면에서 뭔가 한 골 도망갑니다. 박현범이 지난 7라운드와 8라운드에 6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골은 병상에 누워 있는 신영록 선수에게도 큰 희망과 보탬이 되는 골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킥 자체가 완벽하진 않았어요. 근데 저 볼이요. 앞에서 뭔가 불결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울산현대 수비 라인 쪽에서는 박현범 선수 뒤쪽의 방어력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불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네. 네, 지금 자일수 앞에서 지금 뒤쪽으로 불결을 시켰어요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급격하게 분위기가 제주 쪽으로 후반전에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. 그렇습니다.